유달 먹거리 탕탕이 좀 포장에다 먹으려고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아, 자, 엄청 오래된대요. 자, 탕탕이하고 그리고 생 닭발. 네. 자, 여기 포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생 닭발. 굉장히 양념이 많이 이게 버무려져 있어요. 네, 자, 보시면. 네. 이걸 좀 이쁘게 접시에 담을 건데, 네. 좀 이렇게 살짝 젓가락으로 떠서 좀 보여드리자면, 양념 묻은 거 말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거리 양념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오늘 거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먹자. 야, 이거 생닭발 이거 죽이지 진짜 또. 아우. 87년도부터 장사를 했던 유달 먹거리입니다. 제가 친구들 뭐 모임하고 하면은 예전에 엄청 오래됐죠. 그때 가서 상탕이 자주 즐겨 먹던. 예. 여기가 배달을 안 해줘요.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러 가는데, 그래도 뭐 포장이라도 되는 게 어딥니까? 집에서 이거 즐길 수 있다니. 아, 목 아프신가요? 파스 붙이셨네요. 예, 이거 담이 좀 와갖고, 아, 이거 그 근육통 때문에 목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근육 이완 시킬 겸 해갖고 오늘 술을 한 잔 꼭 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 술이 딱 먹으면 이제 근육이 이완 딱 되거든요. 예, 한 잔 딱 먹고 푹 자면 또 괜찮아지니까. 아, 여러분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아, 이거 전혀 근거 없는 무식한 소리니까 혹시나 그럼 담 걸렸으면 술 먹어야겠다. 아, 저 안 됩니다. 예. 자,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음식 제대로 못 보신 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생닭발, 생닭발 무침. 자, 야, 기죠? 오. 탕탕이. 사사. 아, 목이 아파서 오늘 목이 안 흔들려. 아. 아니, 오늘은 진짜 여기 닭발이 예술인데? 유달 먹거리 거? 잠시만요. 율파파님께서 일반인도 생닭발 먹어도 문제 없나요? 저는 외계인인가요? 저는 일반인이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들 소화기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네. 먹고 달라거나 이상 있던 적 없습니다. 예.
아, 매콤하니 진짜 맛있다. 오늘 이거 오늘 닭발 미쳤다. 목포 오시면 이 생똥집 생닭발 요런 좀 이색적인 메뉴 있는데 요거 저는 굉장히 요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고기 낙지탕탕이 목포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제가 자주 먹는데 이건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목포 오셨을 때 좀 특별하게 한 번씩 드시고 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꼭 한 번은 좀 드셔보시면 좋겠고 이제 소주 한 잔에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앵글 좋다. 쏴서. 이거에 술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와, 얘한테 좀 미안해진다. 진짜 기가 막히다. 가격은 좀 있습니다. 요거는 6만원. 네. 왜냐면 활 생낙지하고 좋은 소고기라고 만들다 보면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 가성비 있게 먹을 만한 안주는 아니지만 맛 자체는 저는 이게 진짜 10만원 이상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좀 오셔가지고 자주 드시는 이런 거 말고 어디 지역 가면은 꼭 한번 그래도 한 번은 좋은 가격대가 있더라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야 아우 목이 당겨갖고 근육이 한잔 해야겠어. 수아사 아우 목이 안 흔들려. 어후. 소고기 육회를 얇게 썰거든요? 얇은 소고기 육회가 되게 부드러워요. 거기다가 낙지 쫀득한, 이 큼직한 낙지 쫀득한 게 같이 딱 섞여가지고 씹히니까 죽여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은은한 생마늘이랑 요 파. 아, 이게 개운하게 뒷처리를 팍 해주면서, 하. 목포 오시면 꼭 드세요. 소고기 낙지 탕탕이. 아. 목포는 소고기 낙지 탕탕이에요. 가자. 아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역대급이야. 진짜 맛있다. 오늘 닭발 양념이 어이 사사 야, 한 잔 더 해야겠다. 아유, 사자.
아. 아우, 저 근육 유연제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목이, 예, 네, 파스 붙여놨는데, 아. 사사? 아우, 거꾸로 하다가, 땡겨갖고, 아우. 생닭발 어떤 맛인가요? 사실 생닭발은 씹는 식감으로 먹는 그 저기고 맛은 이제 양념 맛이죠. 매콤하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마늘 해가지고 무친 양념 맛. 아. 매번 영상 보면 생각 드는 게 정말 생고기를 좋아하시는 건지 방송으로 꼭 참고 드시는 건지. 김아무개님 진짜요. 사람이 제가 정말로 생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방송으로 참고 먹는 거라면 저는 진짜 칸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이 텐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정말 저는 나 이걸 좋아해야 이런 텐션 그리고 이런 먹거리를 또 이용하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먹어왔었고 막 저희 시골은 돼지를 동네에서 잡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당연히 뭐 동네에서 잡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잔치나는 거 있으면 도축을 하면 진짜 그 신선한 그 돼지 목살 있죠. 거기를 싹 잘라가지고 된장, 마늘 해가지고 이 생각하니까 먹고 싶어 갑자기. 생돼지고기 진짜 그거 드셔보시면 소보다 돼지가 생이 더 맛있구나 이제 하실 거예요. 쇼랑 한 잔. 잡사와 함께 서서. 자, 이거 사라뜨리지 말고 저 목이 아파갖고 목을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 좀 즐기면서 먹읍시다. 예. 자, 여러분들, 사사. 아우, 야, 목이 아파갖고 못 털겠다. 아우. 백전여도 하고. 가서. 감사합니다. 자, 녹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진짜 목포 오시면 소고기 낙지탕탕 이거는 꼭 한번 좀 진짜 오시면 무조건 드셔야 되고, 생닭발 생똥집 제가 이제 항상 자주 좀 어필한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는데, 자 기회 되셨다면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저 진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자 녹화 여기까지. 남은 시간 우리끼리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한잔 합시다. 아, 안주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